우리 은수가 좋아하는 홍시다. 줄까? 줄게. 엄마가 하나 잘라줄게. 엄마가 홍시를 주곤 했잖아. 어릴 때 내가 얼마나 맛있었는데. 그걸 다 여태 기억하고 있구나. 엄마, 아직도 그걸 기억하냐고? 홍시철만 되면 밥을 불먹으면서 홍시만 먹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고? 왜 그랬을 것 같아? 바로 엄마가 보고 싶어서야. 엄마가 어릴 때 날 떼어놓고 파독 간업으로 돈 벌러 간 엄마가 그리워서 알기도 하냐고! 안 된다!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연말에 타국 땅으로 돈을 벌러 간단 말이냐? 여자 혼자 몸으로 외롭고 힘들면 제가 하지 말란 법도 없을 터 끝내 고집을 못 꺾겠다면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. 두 번 다시 은수 볼 생각도 말고 선택은 네 몫이다. 엄마! 건강진단 결과는 절망적이다. 정신없이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막상 내 몸엔 소홀했나 보다. 이제 귀국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. 귀국할 생각을 하니 두렵다. 평생을 엄마 없이 산 은수가 늙고 병들어 찾아간 나를 어찌 생각할지 그게 두렵다. 엄마, 아까 정말 미안했어. 나도 모르게 그냥 울컥하는 바람에. 진짜 미안한 건 나지. 한참 엄마 사랑 손길이 필요할 때 어린 너를 두고 갔으니 애미 없이 크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니? 그래도 엄마가 붙여주는 돈으로 나 대학까지 무사히 나오고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잖아. 엄마, 근데 왜 지금까지 재혼도 안 했어? 글쎄.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지.
근데 젊은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 생각을 아주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. 그래, 잘 왔어 엄마. 나하고 지내면서 보고 싶은 아빠 추억도 떠올리고 그리고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. 알았지 엄마? 아이고 은수야. 엄마 사랑해. 아휴.